이것이 부족장의 그 힘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시민들, 국민들은 어느 만큼 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은 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무대는 국제가 우리 무대입니다. 국제 무대를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밟아야 될지 원리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쫓아다니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바르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 이 나라는 금방 빛나고 인류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라도 바라라. 그래서 인류가 전보다 우리를 필요하고 전보다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는 민족인데 한 개를 못 가고 있다. 작은 거 하나만이라 이 나라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대한민국은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우리 지식인들이 조금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런 연구부터 해야 되고 이런 정리부터 해서 뭔가 나라를 도와야 되고 이 기업을 도와야 되고 이런 그 우리 종교의 이 조직을 도와야 되는 말씀하신 중에 지식인이 이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그 탄핵 전국에서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또 그 한 부분에서는 보수단체들의 그 집회 그 중에서도 또 보면은 그 지식인들이 좀 거기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양쪽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에 그 변호를 맡고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한테 좀 존경받는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었고 또 이렇게 추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그 탄핵재판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좀 많이 안겨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진짜로 지식인을 뽑으려면 사실은 중도에 서야지 지식인. 진짜로 지식인이 되려면 중도에 서야지 지식인이지 이쪽으로 쏠려가 있다면 이쪽 파입니다. 조직이죠. 이쪽으로 쏠리면 이쪽 파의 조직뿐이고 이쪽 파의 조직을 옹호하고 여기에 앞으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어도 지식인 참 지식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도에 써야지 여기 뭐라고 하나 요새 그 요새 뭐라 그러나요 좌파를 진보라 그럽니다. 진보는 중도에 있어야 진보가 되지. 좌파, 우파는 절대로 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제시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법시대의 주체가 되는데 정법시대가 나아가는 거, 추구하는 거, 이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문제가 돼요. 나는 일반적인 이 사회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책을 놓고 누구든지 책을 안 봤다. 책을 안 보고 일반적인 우리 사회가 지금 갖추고 있던 지식은 전부 다 책을 보고 갖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책을 안 봤어요. 그러니 다른 패러다임이 이 사람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 것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 아무리 나눠도 거기서 그건데 나는 공부를 달리 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식하지만 나도 삶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는 4살 때부터 과로 자라고 어릴 때는 끝판이 하면서 시공판이 소년입니다. 구두단계 소년이죠. 청년이 돼가지고 사회를 조금 만지다 나는 중국으로 산에 들어가서 17년 만에 17년 동안 쓰레기를 주숨이 있어. 쓰레기를 주숨이 17년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왔어요. 나는 사회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인류에서 최고의 희망이 있는 나라. 준비를 해놓고 멈추고 있는 나라지. 이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펼치라는 게 뭡니까?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펼치지 않습니다. 묻는 거를 대답하고 아리켜 줄 것이다. 도와달라 하면 도와줄 것이다. 나는
같이 이렇게 내 생각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죽으러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소수의 이득으로 10%가 이끌어간다고 저는 뭐 책에서도 보고 또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과 국가적으로 강성해지기 위해서 이 지도자 리더그룹 10%가 과연 어떤 패러다임으로 무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뭔가 크게 결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짜봤을 때 이런 거를 내가 한눈에 보면서 이거는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이거는 소소한 거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인들을 이야기해요. 지식인들은 지금 사회 불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뭐냐 하면 나한테는 왜 이런 모양으로 잘 살게도 안 해주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는 거 이야기해요. 공부를 이만큼 했고 잘 났는데도 우리는 왜 못 사냐?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지식인들한테 지식을 갖췄는데 재산을 주면 이 사람은 공부 안 해. 뭔가 조금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낮게 해주면 하와이 놀러 가고, 어디 저 공발바닥 삼으로 그때 다니고, 코브라 눈깔이 뺨으로 다니지. 공부 안 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워야 공부한다. 어려워야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인데, 이걸 불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하라. 조금 경비만 주었지 재산 안 줬어. 당신들의 재산은 언제 나오냐? 이 세상에 내가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이 풀어나가지 못하는 패러다임을 열어. 그 지금 콘텐츠가 이 나라는 필요하다. 이건 지식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산업보다 위에입니다. 최고 질량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을 하겠고 인류의 모든 이 환경을 끌어다 들여갖고 우리는 공부를 한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안 한 것.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키를 이제 뽑아야 돼요. 네. 본인은 본인을 어떤 분이라고 또 어떤 또 계통에 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이게 또 요즘에 저희들이 연구하기로는 또 이제 정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법을 저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식은 뭔지를 조금 알면 정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논리에서부터 크는 겁니다. 논리는 사법이지 정법이 아닙니다. 사회의 생각이 나야 말이죠. 사회의 논리들이 나와가지고 시대를 가면서 점검을 해서 이걸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식은 발전하죠. 지식이 발전을 해갖고 어디까지 가면은 이게 머물게 되느냐. 상식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사회는 상식시대입니다. 상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정지가 됩니다. 지식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이것이 프로테기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100을 가야 될 때 70%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30%가 됐을 때는 논리고 아직 지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인류 진화론입니다. 인류가 진화한 것은 지식이 진화한 겁니다. 사람은 죽고 살지만 지식은 항상 발전했다. 이렇게 해서 논리가 30%까지 일어나서 이것이 70% 오는 동안에 지식으로 전부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회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 딱 오니까 여기서 10% 전부터 상식이 만들어집니다. 상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상식 안에다가 지식을 다 갖다 이어갖고 정리를 해가지고 고착을 시킵니다. 이러면 70%에 딱 갇힙니다. 갇히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소리가 있죠. 상식을 깨라. 상식이 깨지지 않는 이상 너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잠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상식은 서로의 상식을 갖기 때문에 상식으로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긴다. 자연의 법칙이고 정법이 맞다면, 그게 진리가 맞다면 우리 상식이 무너져줘야 된다. 여지로운 남부 판판을 위해서 함께 내신 신념으로 같은 말씀인가요? 말씀이 많은데 오늘 또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질문은 이것을 마치고요. 우리 선생님께는 여담으로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성들을 바르게 알킨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해되게 조곤조곤이 풀어서 우리 아르킨 공부를 시키는데 필요하게 아르킨 사람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갖고 그걸 말라 그러는 이렇게 하고 치워버렸으니까 나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내한테 물으니까 이해되게 좀 크게 알려줍니다. 다 좋아하죠. 내 흥기에 내가 이해되게끔 알려줘야 나를 알려주는 거지. 자기 맞게끔 내한테 이야기한다고 나를 알려주는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 정법 가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슨 큰 도력을 부려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고 바르게 가는 길을 네가 이해되게끔 정확하게 알려주었어. 거기에서 전부다 다 이 사람을 좋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평범한 분이 아니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생성에서 실력님도 여러 차례 만나 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분이신데 이렇게 또 사회에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